오케이 사인은 제스처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찬성, 동의, 좋음 등의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각 나라나 문화에 따라 손동작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브라질, 그리스, 러시아에서 오케이 제스처는 학문의 모습을 표현한 손짓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운데 중지만 세우는 제스처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쿠웨이트나 아랍 같은 곳에서 오케이는 악마의 눈을 의미하며 저주나 협박에 많이 쓰인다는 뜻입니다. 프랑스에서 오케이는 영을 의미하며 한 푼의 가치도 없다는 의미로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일본의 경우 손등이 바닥을 향한 오케이 제스처는 돈을 의미합니다. 미국에서는 오케이 제스처의 의미가 변해 일부 사람들은 백인우월주의를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잔지식이 하나 더 늘었네요.